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하게 팩트를 전달한다. 안녕하세요. 인턴 기자 주현영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일단은 뭐 좋은 질문? 지적? 아무튼 뭐 감사합니다. 근데 일단은 용커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일단은 어쨌든 성공적인 K-방역을 주도하는 정부의 지침이라는 거 일단 다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지금 주 기자의 말은 정부의 지침인데 왜 굳이 토를 다느냐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는 토를 단다고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토 아니고요. 일단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 부정을 하지 않고요. 주 기자 말 똑바로 하세요. 주 기자. 울어요? 취재 안 했지? 너 제대로 안 했지 너? 주 기자! 하고 싶어. 주 기자! 예, 그런데 주 기자. 네? 기준이 88%잖아요. 네? 그런데 보세요. 85%도 아니고 90%도 아니고 88%. 뭔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 기준이 뭔가요? 88%에 대한 기준이 뭔가요? 일단은 굉장히 예리한 아무튼 뭐 굉장히 예리한 지적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상 그걸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저도 근접한 답변을 일단 저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저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88이라는 숫자가 888한 그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일단은 뭐 올림픽 같은 경우도 88 올림픽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쨌든 그런 88이라는 숫자가 되게 그런 좋은 기운, 좋은 느낌. 자 마무리하세요, 주 기자. 주 기자. 아 미치겠다. 주 기자 우나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앵커님의 표정과 제스처를 미루어 제가 감히 봤을 때 매우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감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화천대유란 주역 64개 중에 하나로서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네. 정말 좋은 뜻이네요. 맞아요. 준비를 정말 철저히 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주 기자. 네? 고발 사주 의혹은 정확히 어떤 건가요? 좀 이것도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요? 예. 고발 사주요? 예예예, 예. 고발 사주에 대해서. 아까 분명히 질문을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윤 후보님이 구상하시는 청년 대책. 열 글자 내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 글자 내로? 네,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이 많고 길어가지고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이 결정하는 정책. 청년이 청년이 참여하는 정책. 정책. 네. 아, 네. 굉장히 재치 있는 답변을 기대했는데 살짝. 네. 너무 조금 재미가 없네요. 네. 아 그렇지만 네 굉장히 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중 휴가 때 보고 싶으신 영화는? 말죽거리 잔혹상 아수라. 둘 다 안 보겠습니다. 두 영화 다 굉장히 흥행한 영화고 저도 굉장히 즐겨 봤거든요. 저는 이미 둘 다 봤어요. 아 근데 영화가 별로셨나요? 네 아수라가 더 재밌었습니다. 아, 아수라 조금 더 재밌으셨다. 아수라 쪽, 약간 그런 쪽이 조금 더 취향이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